9월 8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만나는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의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의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게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을 에약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아멘. 오늘 만나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인 사람들 싸우니까 그곳의 지명을 뭐라 불렀다고요? 라마 레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가 그렇게 승리하게 됐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한 일로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서, 월등해서 자기가 승리한지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뭐 할까요? 갈증이 탑니다. 혼자서 1,000명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자 갈증이 나니까 비로소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삼손의 기도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갈증을 해결하려고 부르짖었더니 샘물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에약고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들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일도 될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입니다. 내가 이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어신 것이라고 찬양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무리 승승장구해도요, 갈증을 느낍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갈증 속에 우리가 뭐합니까? 응답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 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꼭 믿고 힘들고 어려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가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승리했지만 20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사사 삼손의 때가 아니라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삼손이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뭐예요? 모든 것을 매어 맡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한 길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비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가정을, 자녀들을, 생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담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담교회를 윤수일 목사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